아이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할 무한의 여름 별미가 여러분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여름철 무뎌진 입맛을 확 사로잡을 무한의 여름 별미 함께 맛보러 가시죠. 청진대행과 멋진 바다가 살아 숨쉬는 곳, 이곳이 어디냐? 바로 무안입니다. 맞습니다. 남도 하면은 맛과 멋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산의 진미가 넘치는 무안에 왔으니까 저희가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저도 오늘 무안에 온다고 해서 맛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삼 씨? 당연하죠. 당연하죠. 두 말하면 잔소리죠. 따라오시죠. 알겠습니다. 저기요? 네, 저 바다에, 어휴, 이게 지금. 맛있는... 아, 여기를 와야 만날 수가 있다니까요. 어휴, 이게 지금. 안녕하세요. 예. 저희를 뭐 잡으러 가면 되죠? 아, 저를 따라오시면 가면 알아요. 첫 번째 무한 별미를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바다? 아이, 뭐, 고기라도 잡으러 가시는 건가요? 아, 선장님. 예. 오, 지금 뭐 전쟁터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고기를 뭘 잡으러 왔으면은 뭐 낚시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뜰채를 들고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해파리 들어왔습니다. 해파리. 예? 해파리요? 예. 그 해파리는 지금 위험한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래. 쏘고 그거. 이 해파리는 식용이라. 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해파리입니다. 이거는 식용이라. 식용 해파리. 예. 식용 해파리요? 예예. 근데 해파리가 이렇게 보면 보여요? 예, 보이죠. 청정갯벌로 유명한 무안 홀통 앞바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해파리 납시오. 점수? 와! 해파리! 이야! 이야! 우와! 해파리 이렇게 생겼구나. 엄청 커요. 와, 정말 신기해요. 해파리 이렇게 보는 거 처음이에요. 예. 이제 또 잡아야지. 이 해파리가 바로 독성이 없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용 해파리. 이야! 이야, 먹으려고구나. 이야. 우와, 색깔이 다르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보면 아, 이거는 식용이구나 이제 그렇게 얼른 알죠. 바다에 사니까. 일단은 우리는 해파리를 보면 도망가야겠네요. 선장님은 잡으시고 저희는 도망가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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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바다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예. 바다의 아들 정삼이다. 보기에 쉬워 보이는데 과연 해파리를 잡을 수 있을지? 바다의 아들 정삼 드디어 해파리 잡았다. 일로. 와! 야! 잘한다! 잘한다! 이야, 잡았습니다! 자자, 이청아 씨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과연 이청아 씨가 잡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자, 도망가고 있는 해파리 선수. 네. 역시 낚시는 타이밍! 과감하게 바닷속으로 직행! 해파리가 보이자마자 바로 공략하는데? 와! 우와, 잡았다! 아, 잡았다! 오, 우와! 우와! 오! 우와! 해파리 잡았어! 우와, 잡았다! 이청아 씨가 잡을 수 있을 정도면은 전 국민 누구나 다 잡을 수 있다. 근데 굉장히 무거워요. 우와, 진짜 무거워! 이야, 백발백중이야. 오, 이거는 굉장히 좀 큰 것 같은데? 우와! 대박! 대박 해파리야! 이게 바로 명물 중에 명물이구나. 해파리 잡았다. 해파리 잡았다. 우와, 해파리가 최고구나. 이쁘게 생겼네요. 이뻐요. 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적은 노래. 해파리 풍년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이제 먹을 일만 남았겠다. 갓 잡아 올린 해파리를 바로 손질해 싱싱한 상태로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무안 홀통. 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파리를 잡아왔잖아요. 네네. 사실 잡아오기로 왔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이 다리를 네. 잘라가지고 이제 제거를 해야 돼요. 오, 다리. 네, 네. 날개도 맛있어요. 이렇게 자른 게. 오. 굉장히 물렁물렁한 것 같아요. 예. 싱싱한 해파리를 머리와 다리로 나눠주고 먹기 좋은 크기로 가늘게 썰어줍니다. 점액이나 이물질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도록 여러 번 흐르는 물에 세척해주고요. 양파, 오이, 파프리카, 고추 등 각종 채소와 양념 그리고 매실을 더해
해파리와 오물조물 맛깔나게 무쳐주면 끝! 네, 매실 넣지 않아요. 매실은 한 3배만 넣으면 돼요, 3배. 얼음! 아, 얼음! 제 얼음 전문입니다. 오늘 반만 넣어주세요. 반 잘라놓으면 돼요. 그만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쁘게, 이쁜 데만 떠드려야죠. 와, 보기만 해도 시원한 해파리 물회! 그 맛은! 속이다 시원하시죠? 너무 맛있어요. 아우, 저도 한번 먹어보세요. 집에 가면 엄청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시원해요. 여름에는 이제 뭐 다른 요리 필요 없죠. 그러니까요. 정신도 너무나 맛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몸에 좋은 거 여러 가지. 뭐 몸에, 어디에 좋아요 몸에? 첫째는 여름에는 이게 제일 좋은 게 이거 더위였대. 더위였대. 이 더위가 싹 물러나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젊은 사람들 이거 먹으면 많이 오셔요. 뭘 좋아하세요? 노란색. 노란색. 네네. 그것 같아요. 자자, 또 다른 별미로 즐길 수 있는 면까지 넣고 한 입에 뚝딱 해주면 색깔 보세요. 그냥 어떤 맛이에요? 진짜 궁금하다, 궁금해. 이게 또 별미예요. 다이어트에 좋고 남녀노소 누가 먹어도 정말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요 여름에 어디 피서 가실 때 생각하신다면은 네. 이 무안으로 오셔서 해파리 냄새 드시고 건강도 찾으시고 맞아요. 여러분 무안으로 해파리 드시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와, 무안에 와서 해파리 냉채도 먹고 네. 무안 구경도 하고 너무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또 다른 별미가 있다니까요. 아니, 배도 안 꺼졌는데 뭘 또 먹어요. 배가 안 꺼져도 무조건 이거는 먹을 수 있어요. 뭔데? 짚불구이. 아세요? 그 유명한 짚불구이. 따라오세요. 아, 이거 유명한 데가 있어요? 거기 있어요. 여기. 이야, 이건 무조건 먹고 가야죠. 무조건 먹어야죠. 네,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 짚불구이입니다. 네. 그래요. 여기가 짚불구이 집이군요. 네. 네. 아니, 짚불구이라고 말은 많이 들었는데 짚불로 뭘 구운다는 거예요? 아, 볏짚으로 네. 돼지 삼겹살을 굽는 거예요. 그걸로 삼겹살을 구워요? 네, 예, 예. 뭐가 좀 다른가요? 그렇죠. 그 볏짚의 순간 온도가 네. 300에서 400도까지 올라가요. 아. 순간 그 뜨거운 열로 네. 고기를 구워내기 때문에 네. 그 육즙이 살아있고 빠져나갈 시간이 없이 네. 그대로 육즙이 머물러 있어서 고기가 네. 아주 부드럽고 담백합니다. 와우. 아주 맛있습니다. 아유, 네. 기대됩니다. 맞아요. 네. 고향의 맛이자 멀리 찾아온 손님들에겐 색다른 맛을 선물해주는 짚불구이. 활활 타오르는 짚불 위에 고기를 구워내 기름이 빠지면서 짚 특유의 향이 고기에 배어나오게 됩니다. 이제 지금 구워지는 게 잘 구워지고 있는 겁니까? 예, 예, 예. 금방 네. 다 익습니다. 아, 이거 다 익은 거요? 금방 익어요. 예, 예. 자, 다 익었습니다. 무려 400도에 가까운 온도로 바짝 구워내는 짚불구이. 진한 짚불향이 배어나오는 맛. 어디서 맛보겠어요? 이곳 무안 몽타니 원조라고요. 무안의 별미. 짚불구이였습니까? 네. 와우, 고기 위에 고기. 뭐니 뭐니 해도 네. 쌈은 크게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청하씨 또 대한민국 트롯 가수 중에. 아우, 맞습니다. 예, 예, 예. 와, 보기에도 푸짐한 맛. 과연 그 맛은 얼마나 푸짐할지. 아따, 그거 침 넘어간다. 에이. 야, 진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 너무너무 고소하고 맛있고 이 씹는 이 식감이 장난이 아닌데요. 거기다가 양파의 개운함. 네. 야, 끝내주네. 네. 자, 이분도 크게 하시고 푸짐하게 싼 짚불구이 쌈을 한 입에. 살짝 돌죠. 네. 근데 제가 삼겹살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먹어본 삼겹살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사장님이 직접 구우신 짚불 삼겹살 맛이 어떠세요? 최고죠. 제가 구운 게 최고예요. 진한 짚불 향과 풍부한 육즙! 짚불구이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오늘 무안 여행 참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입이 호강하는 여행이었어요. 무안하면 맛! 맛하면 무안! 올여름 시원한 해파리 부르는 입맛 돋우시고 고향의 맛 짚불구이로 배 채우시러 무안으로 놀러오세요! 황토골 무안에서 나고 자란 신선한 먹거리로 만든 무안 별미. 무더운 여름 뼛속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줄 해파리 무려와 풍부한 육즙 자랑하는 고향의 맛 짚불구이까지. 맛
맛있는 무한 이색 별미 맛보고 싶다면 어디로? 무한으로 오세요.